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는 카트리지 히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가장 작은 거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몇 도가 나오는지. 이거는 제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 인으로 220볼트가 두 가닥 들어가고, 아웃으로 히터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센서는 여기 보시면 K열전대라고 써 있죠. K열전대.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지금 센서는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센서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센서가 뭐냐면 볼트 타입 배꼽 센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센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끝부분에 동그랗게 이두 가닥을 이 센서 선이 두 가닥이거든요. 서로 용접을 해놔 가지고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닿고, 이 부분이 닿는 데를 기준으로 이제 열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센서를 히터 표면에다가 지금 딱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전기를 켜면 지금 세팅 온도가 182로 되어 있죠. 얘를 좀 낮춰볼까요? 70도. 70도로 낮춰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2초, 13초.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온 표시가 되어 있고, 금방 올라갔네. 20도도 안 돼서 70도 올라갔죠. 이제는 150도로 한 2, 3초 있으면 이 화면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온도로 나옵니다. 122도. 300도까지 올려볼까요? 315도. 그러면 현재 온도는 183도로 가고 있습니다. 1분 55초. 1분 55초. 2분도 되기 전에 표면 온도가 3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60도죠. 몇 도까지 올라간지 알겠네. 자, 히터도 지금 꽤 많이 빨개졌죠. 보이시죠? 420도. 420도. 지금 시간 3분 57초. 이제 4분. 여기까지. 자, 이제 껐어요. 460도에서 껐습니다. 두 번째 사이즈. 9.8, 150 나오거든요. 센서를 다시 히터 위에다가 잘 올려두고, 자, 올라갑니다. 처음 시작부터 73도죠? 왜냐? 센서도 뜨겁거든요, 아까. 뜨거워져가지고. 얘 때문에 센서가 뜨거워져가지고. 얘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얘는 아까의 정확하게 딱두 배였죠? 117도. 현재 온도는 290도. 시간은 아니 오후 9시 24분입니다. 아니 걸린 시간이 지금 자 2분 35초. 자, 400도 가까이 됐죠. 아까 6파이의 90mm짜리가 400도 올라가는데 한 4분 정도 걸렸죠. 얘는 지금 3분 40초. 조금 빠르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져왔던 샘플 중에 제일 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제가 가져온 샘플 중에 제일 굵은 거. 얘는 15.86 나오죠. 얘는 이제 16파이. 16파이인 거예요. 82, 83. 8 하나 16파이의 기장이 180. 얘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네. 100도부터 시작하네요. 히터가 이 센서가 뜨거웠어요. 뜨거웠어. 센서가 뜨거웠어. 얘는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
얘는 히터가 220볼트 550와트예요. 550와트. 220볼트에 550와트. 히터 사이즈에 따라서 뭐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용량이 세지만 스타트 온도가 빨라지고 표면이 빨리 빨개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열선이 다 달궈지고 그 굵기만큼 다 전도가 된 후에 외부로 나오는 열이 육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빨개지는 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히터가 크기 때문이죠. 350도 2분 30초 350도 500도 올라가는데 5분 30초 598 599 999 600 10분 59초 11분 정도 600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히터를 풀고 다른 거 비해서 보시면 아직도 좀 빨갛죠? 점점 좀 어두워지긴 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 얼마나 뜨거운가? 화장실 되면 와우. 야야. 자, 다음. 요거는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보시면 220볼트에 130와트예요. 220, 130와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센서를 기존에 달려져 있던 센서를 빼주고 보시면 빨간색, 얘는 흰색,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얘는 220볼트 130와트. 시작. 자, 스타트 온도가 30도부터 올라갑니다. 자, 3분, 2분 한 20초 때에 300도까지 올라갔네요. 550와트짜리가 400도까지 올라가는데 3분 정도가 걸렸죠. 표면 온도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도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20초. 500도 올라가는데 4분 30초. 599 600 600 600 7분. 야, 딱 7분 걸렸네. 7분. 600도 올라가는데 빼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히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은 뭐 한 4분, 4분에서 3분 사이면 400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다 올라갔습니다. 히터는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사용자가 얼마나 이 제품을 가지고 잘 적용을 시켜가지고 쓰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테스트를 통해서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아,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적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나 뭐 다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테스트를 통해서 뭐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는 다음에는 다른 제품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구TV였습니다.